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저와 크리스마스 날이? 네, 네. 저 학교 드시고. 학교 드셔? 네, 네. 너는 유치원생 아니냐? 그래 드시고, 너 드시고. 네. 아, 아주 좋지? 네. 그러면 오늘 질문을 가져온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날을 맞아서 특별 기획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문답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질문을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북한에도 크리스마스가 있나요? 북한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를 아나요? 그거야? 네. 궁금하지? 네. 네. 크리스마스 날이 무슨 날이지? 예수님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지? 네. 그럼 루돌프는 누구지? 산타 할아버지가 미는 산타 할아버지를 태우고 다니는 사슴이 루돌프지. 루돌프 사슴꾼. 그럼 산타 할아버지는 또 누구지?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크리스마스 날 다 깨어서 눈 뜨면 산타 할아버지가 보내준 선물이 딱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런데 북한에도 크리스마스 날이 있나요? 그거지? 네. 북한에는 크리스마스 날이 없어. 그래서 북한 애들은 크리스마스가 뭔지 몰라. 그 말 자체를 몰라요? 말 자체를 몰라. 말 자체를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라. 전혀 몰라. 대주질 않거든. 왜? 북한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신날 그거 알게 되면 오늘날 북한의 신이 누구 거라고 했지? 김일성 족수. 김일성. 북한의 하나님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아예 입도 뻥꿍 못하게 돼 있어. 할머니도 크리스마스 날이 있다는 걸 어느 영화를 통해서 봤거든. 그 북한 영화가 하나 있어. 이름 없는 영웅들.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이 상황을 보면서 크리스마스 그 새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그 노래도 나오고 그때야 크리스마스 날이 포도주 마시고 무도하는 날이구나 하는 걸 알았지 정확히 예수님이 탄생날이라는 걸 몰랐어. 사슴이 달구지 꾸고 다닌 걸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상상조차 못하거든. 모든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날에도 무조건 학교 간다는 것. 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한다는 거야. 너희는 오늘 다 놀지? 네!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다? 다 놀잖아. 그러니까 북한 어린이들이 얼마나 불쌍하니? 어디 가봐도 나무에다 반짝반짝한 등들 다 달고 아랑이 표정이 왜 그래요? 북한 어린이들이 불쌍해? 너무 불쌍하지. 전 세상 애들이 다 아는 크리스마스 날을 오로지 북한 어린이들만 몰라. 그걸 모르니 산타 할아버지가 뭔지도 몰라. 산타 할아버지를 한 번도 사진으로라도 보지 못한 애들이 가뜩해. 산타 할아버지 못 봤으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는 건 더 몰라. 참 불쌍한 애들이지. 너희는 얼마나 행복하니? 놀기까지 하지. 또 맛있는 밥을 나가서 사 먹지. 밤이면 반짝반짝한 거리를 다 구경하지. 맞아요. 그렇지? 네. 서연아, 네. 너는 크리스마스 날이 좋아? 네. 어떻게 좋아?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다음에 트리도 만들고 그리고 좋아요. 그래, 어쨌든 좋지? 네. 노니까 좋지? 네. 집에서 엄마, 아빠랑 다 같이 노니까 좋지? 네. 너희도 얼마나 좋니? 크리스마스 명절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아예 모른다는 것. 북한 어린이들은 세상에 그런 명절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 이해하셨는가? 네. 네. 북한은 전혀 모른다는 거. 아는 사람이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데 우리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 잡혀가서 죽어야 돼. 왜? 크리스마스 날을 아예 인정을 안 하고 예수님을 아예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김정은이를 무시하고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모르게 해. 그래서 축복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축복을 못 받는 거야. 두 번째,
문제 물어봐 주세요. 질문은 북한 어린이들은 설날을 어떻게 지내나요? 이제 우리 몇 반장은 설날이 오지? 맞아요. 네, 설날은 참 좋은 날이지? 네. 네. 근데 할머니는 슬퍼. 왜요? 나이 한 살 더 먹으니까. 아. 너희는 나이 먹는 게 커가는 게 좋지만은 할머니는 이제 늙어가는 길밖에 없거든. 나이 계속 먹어가면 기력이 없어서 훌륭한 일을 많이 못할 수도 있거든. 북한 어린이들은 설날에 별로 하는 거 없어. 음식도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니까 떡 몇 장 먹으면 설날이로구나. 계란 하나를 삶아 먹으면 설날이로구나 해. 명절날에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래서 한 끼만 국밥해서 잘 먹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배불리 못 먹어. 물론 배불리 먹는 애들도 있지만은 10명의 어린이가 있다면 8명은 설날에도 배불리 못 먹고 2명 정도가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너는 너무 밥을 안 먹어서 야단 아니냐. 얘네는 너무 먹어서 야단이고. 북한은 평양이라는 도시가 있거든. 평양시 어린이들은 설날에도 못 쉬. 설날이면 모든 어린이들이 김정은이 하라는 대로 김정은이를 기쁘게 해주고 평양에는 외국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 학교 나가야 돼. 학교 나가서 아침부터 나가서 그 추운 날에 여기저기 가서 외국인들이 보라고 팽이 치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줄넘기 하고 단심줄이라는 그 줄거기 그런 놀음을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외국인들이 찍어가라고. 우리 이렇게 잘 삽니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애들은 무지 피곤하거든. 아침에 밥 먹고 어디 학교에 가가지고 반나절을 바깥에서 그 추운 날에 그렇게 놀아야 돼. 강제로. 북한 어린이들이 너무 불쌍하지. 네. 내 설날에 학교 가니? 아니요. 안 가잖아. 명절날은 덮어놓고 안 가잖아. 네. 덮어놓고 놀잖아. 네. 엄마 아버지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놀고 그러잖아. 네. 구경도 다니고 영화도 구경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북한 어린이들은 구경할 것도 없어. 설날이 되면 팽이 지겨워요. 앞에 말한 행사동원 나갔다가 얼대로 얼고 지칠대로 지쳐서 집에 들어와서 퍽 거꾸로져 자. 그리고 저녁에 깨나면 TV 좋은 거 하면 TV 보는 게 명절이야. 할머니, 북한 아이들은 그게 행복한 거죠? 애들은 행복하지 않는데 김정은이가 행복하지 행복하지 그 아니요 하면 부모들이 잡혀가고 애들까지도 혼쭐이 나. 행복하지? 예! 하고 대답해야 돼.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가는 큰일 나. 김정은이를 욕한 걸로 돼. 그럼 북한 어린이들은 너만한 또래 애들도 그걸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는 끝없이 피곤하고 불행하고 불쌍해도 행복합니다 하고 소리쳐야 돼. 자기는 하기 싫어도. 그게 북한의 어린이들이야. 얼마나 불쌍하니. 북한 사람들 중에서 김정은이랑 보고 있다면 한마디를 하고 싶네요. 한마디 뭐라고 하고 싶어? 야 미친놈아 그러고 싶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진짜 그런 소리 아니고 미친 소리라고. 미친 소리지. 북한 어린이들은 명절날에 친척집도 못 가. 우선 친척집이 가면 먹을 걸 지고 가야 돼. 친척집이 너무 멀면 또 못 가. 멀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니. 설날 달랑 하루 노는데. 그러니까 집에 꼭 앉아서 엄마가 밥 해준 거 먹고. 지방 애들은 그렇게 하고 도시에 있는 애들은 이제처럼 행사에 나가가지고 하기 싫은 팽이치고 외국인들 찍어가시오 하고 줄넘기도 하고 그런 놀이를 해야 돼. 강제로. 그러니까 너희 얼마나 행복하니. 자 어떻소? 물어보시오. 그럼 할머니 저는 지금 북한 아이들 막 팽이치고 그런 건 전 지금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북한 아이들은 재밌겠다가 아니라 고통스럽지. 힘들지. 설날 하루라도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앉아서 웃고 떠들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놀고 싶은데 맛있는 건 없어도 집에 앉아있고 싶은데 아침부터 끌어내서 이 겨울에 바깥에 나가서 반나절 동안 6시간씩 그거 시키면 누가 좋아하니? 돈도 안 나오는 거. 그렇다고 알바 됐다고 돈도 안 줘. 그렇게 하고서 해줘 갓 하면 집에 와야 돼. 이렇게 북한 어린이들이 행복할 것 같아? 불행할 것 같아? 불행할 것 같아요. 상당히 불행할 것 같지?
북한 어린이들 참 불쌍하지? 네. 아,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북한 어린이들은 생일 때 어떤 선물을 받나요? 어떤 선물을 받는가 그거지? 네. 서연이는 1월 1일이 생일이고 우리 아랑이는 1월 6일이 생일이고 내 생일은 지나갔지? 아무래도 내년부터 와. 맞아요. 우리 서연이는 생일날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 저요? 핸드폰이요. 핸드폰? 네. 너 핸드폰이 있잖아. 어쨌든 더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싶다 그거지? 네. 우리 아랑이는 생일날에 뭘 받고 싶어요? 아니 뭘 받고 싶어? 저는 엄마가 폰 하나 바꿔주신다 했습니다. 그거야? 너희는 얼마나 행복하니? 엄청 행복하죠. 엄청 행복해. 너는 생일 선물 뭘 받았던가?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왜? 몰라요 제가. 내가 요구를 안 했구나. 네. 제가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이 북한의 노떠리 어린이들은 생일 선물이 뭔지 몰라. 생일에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그 자체를 몰라. 생일날이면 엄마 아빠가 선물을 준다는 그 자체를 몰라. 선물이 없으니까요. 선물 살 때도 없거니와 생일날 기껏 선물이 뭔지 알아? 밥 척 뜨다가 안하게 계란이 있구나 하면 아 오늘이 내 생일이로구나. 어? 이게 북한 어린이들이야. 계란 하나를 먹는 게 북한 어린이들 생일 선물이야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는 옷도 이따금씩 주긴 하지만은 생일 선물을 부모로부터 못 받는 애들이 절대 다수로 많아. 10명이 생일이라면 8명 정도는 생일 선물이 뭔지 모른다고 보면 돼. 여 딱 2명 정도가 그래도 생일 선물을 받는다. 그것도 그렇게 요란한 거 아니야. 그저 간단한 것들이지. 스프링, 신발 이런 거 받지? 학용품. 어떤 학용품도 받고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 어쨌든 그 정도 받거든. 근데 너봐 핸드폰 바꿔달래. 북한 애들은 생일 선물로 핸드폰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해. 얼마나 불쌍한 애들이냐. 네. 물론 김정은의 자식들은 선물을 많이 받겠지. 온 나라가 통째로 찔 거니까 그건 많이 받을 거야. 자동차도 받을 수도 있고 비행기를 받을 수도 있을 거야. 그것들은 그저 온 나라 어린이들 선물 하나도 못 받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네 종자만 계속 받는 나쁜 놈들이거든. 자기만 위한 거. 자기만 위한 거. 더럽게 남았네요. 더럽게 나쁜 놈이지. 진짜 나쁜 놈이지. 네. 북한에 가서 살고 싶어? 아니요. 아랑이 북한에 가서 살고 싶어? 아니요. 진짜 살고 싶지 않지? 네. 북한은 어른들이 지옥이기도 하고 너 같은 어린이들이 지옥이야. 북한 어린이들은 놀고 봐도 마음껏 못 놀고 읽고 싶은 책도 없어서 못 읽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집에서 놀고 일요일날에 같이 보낼 수도 없어. 명절날이면 명절날대로 또 끌려나가서 이렇게 행사 같은 데 동원돼야 돼. 생일날 기껏 받는 게 계란 하나. 그 다음에 학용품 아니면 스프링 짜박지 하나 받으면 그게 제일 큰 선물이야. 우선 북한 어린이들은 생일날에 선물 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 많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들이 생지옥이지. 얼마나 나쁜 나라냐. 북한 같은 나라 이 우리 지구촌에선 없어져야 될 나라지. 네. 애들을 저렇게 학대하고 착취하는 나라가 애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나라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 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기부해야 될 것 같아요. 기부하고 통일을 빨리 응원해야겠어요. 네. 우선 첫째는 공부를 잘해야 돼. 북한 애들은 앉아서 공부도 제대로 못해. 너희가 공부를 잘하고 많이 배워서 많이 어린이들을 만난다면 너희들이 배운 것을 배워줘야 돼. 그리고 부모들이랑 사주는 선물, 음식도 낭비하지 말고 선물들 같은 거 주면 깨끗이 잘 관리해야 돼. 너희는 선물 사주면 그 며칠 동안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버리잖아. 아니, 네. 안 갖고 놀죠. 안 갖고 놀게 되지? 네. 안 갖고 놀 수도 있어. 그걸 정이 보관했다가 북한의 불쌍한 어린이들을 만나면 요것을 줄이다 하고 아끼고 차곡차곡 버리지 말고 모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렇지? 네. 그럼 앞으로 북한 어린이들 만나면 선물하고 줄 수 있잖아. 더 물어볼 거 있어? 여기 저절로 나오네요. 여기 저절로 나와?
김정은이 한에서 여기 저절로 나오지. 물어볼 거 있나? 그럼 할머니, 그 크리스마스 때는 그 그래도 김정은이 사람이니까 뭐 초대를 해가지고 뭐 파티를 연다든 그러겠죠? 어린이들을 초대해다 파티 연다고? 네. 김정은이가? 사람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김정은이가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짓을 안 해. 그때 나라의 지도자인데 절대 어린이들을 자기가 사는 집에 불러서 대한민국 대통령처럼 설날에 어린이들 불러서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는 거 김정은이는 절대로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먹이는 게 아까운 거야. 요 놈은 자기만 배 터지게 먹어야 돼. 우와. 고구마 천 개 먹을 것만 남아요. 오, 북한에 뭐 되고 화면들 보면 꽃잼이 나오지? 네. 북한 어린이들이 주워 먹고 헌옷 입고 헤매는 애들 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만든 거야. 허. 이런 먹이지라는 이런 놈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가? 아니요. 없지. 공부 잘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김정은이 없어지는 이 세상이 오면 너희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알았지? 네. 지금까지 기다립시다. 거기서 앉아 기다리면 안 돼.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아끼고 그러면서 기다려야 된다. 네. 알았지? 네. 오늘 우리 질문은 여기서 마치자. 네. 자, 안녕히 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